엄청 기다렸어요. 20분 넘게 기다렸어요. 이제 고속도로 올라갈 차례예요.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고속도로인데요. 저 뒤에 보세요. 뒤에 저 카고 트럭이 어딜 들어와? 어딜 들어와? 안 비켜져, 안 비켜져, 안 비켜져, 안 비켜. 아이고. 아니, 우리는 20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, 여기서요. 그런데 저 뒤에서 요 카고 트럭은 직진하듯이 쫙 달려오다가 옳지, 여기서 요 백색 안전지대 여기를 뚫고 들어오려고 그래요. 안 비켜주지? 안 되지? 빵! 안 비켜줬는데? 아, 그런데 내가 빵 하면서 안 비켜줬는데 그 차 밀고 들어와서 부딪혔어요.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? 저런 얌체 20분 기다렸는데 우리는 저 비켜주고 싶은 생각 드세요? 못 비켜주죠. 예. 안 비켜주죠. 근데 상대 측에서는요, 60대 40을 주장한답니다. 우리 보험사는 90대 10을 주장하고요. 하, 저런 얌체 차량에 대해서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 트럭 100% 잘못이다. 트럭 60% 잘못이다. 그 중간이다. 블박차 때 20% 잘못 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 투표 시작. 트럭 100% 잘못이다가 22%. 트럭 60%라는 의견이 한 분 계시네요. 2%. 그 중간이다. 트럭 블박차에도 20% 잘못이 있다. 76%. 아, 마음은 100대 0이죠. 마음은 100대 0인데요. 그런데 블박차도요. 상대차는 길을 쓰고 들어오려고 그래요. 길을 쓰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빵! 해줬지만 상대도 날 무시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빵! 할 때도요. 빵! 해서 사고 안 날 정도 빵! 해서 그 차 쓴 다음에 내가 들어와야 했어야 돼요. 근데 지금은 상대가 미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나요? 여기에서 빵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. 여기 빵 하면서 그냥 들어오죠. 예. 빵! 너무 그냥 아주 크게, 저럴 땐 크게 해야 돼요. 빵! 해서 상대가 딱 멈칫할 때, 그때 가로막았어야 돼요. 그래서 조금 미운 마음에 약간은 우연부담을 안고 들어갔죠.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한 20% 정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물론 과감한 판사, 정의의 사도, 저건 안 되지! 그런 판사 만나면 100대 0 될 수 있습니다. 100대 0 될 수도 있지만 100대 0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따라서 밉더라도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빵! 상대가 어이구 깜짝 놀랐을 때 그때 가로막으십시오. 어떤 분은 아이고 양보 좀 해주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. 저건 양보해줄 상황이 아니죠. 20분씩 차가 20분이면 차가 몇 대 밀려 있을까요? 수백 대 밀려 있을 겁니다. 20분, 20분, 20분 수백 곱하기 해보세요. 그 시간을 훔치러 들어왔어요. 나쁜 차입니다.